더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8 더하기 394예요. 이건 어떻게 더하느냐니까 100은 100자리 수끼리, 10은 10자리, 그리고 1자리는 1자리까지 서로 대주는 거죠. 8과 4를 대서 12가 나오고, 그리고 60과 90, 그죠? 60과 90을 합치면 150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500과 300을 합치면 800이 나옵니다. 이 셋을 합치니까 96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0을 굳이 계속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을 빼고 한번 써보는 계산 같이 써보게 되면 이렇게 12, 15, 8 해서 대주면 2, 6,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에서 10을 밑에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위에다 올려보는 거예요. 위에다 적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8과 4를 더하면 2가 12가 되는데 2는 여기다 적고 1은 여기다 적는 거죠. 그리고 6과 9와 1을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6이 되죠. 16이 되면 다시 6은 여기다 적고 1은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5와 3을 더하고 거기다 1을 더해서 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이 유도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